벽 부셨잖아. 왜 오버차다. 잔디 왜 깔았어? 잔디 때문에 힘들어 죽겠구만. 오버차다. 왜 벽을 조졌다 조졌어 이거. 너 얼굴 조졌다고? 여러분 오프닝은 이 팀원부터 보고 시작하세요. 팀원아 인사해. 아이 우리 애기 이뻐라. 저 위에 쟨 누구야? 애몽이도 있네. 팀원이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. 그때 토하고 막 그랬죠? 근데 그거 끝나고 토 한 번 더 하고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하고 뛰어놀고 애들이랑 머리 그냥 애들 머리 없지만 우리 쓸개는 좀 두세요 저렇게. 쓸개 아픈 애잖아. 그리고 우리 쓸개가 지금 여기 집주인분이랑 지금 안 좋게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쓸개 기분 나빠. 원래 올해 살라고 했는데 무슨 이거 아파트 공사? 이런 것 때문에 연장을 못 해준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강태는 쓸개는 지금 삐져있어. 지금 그 집주인분이랑 사이 통화 안 좋게 해서. 그래서 내가 지금 전화해가지고 오늘 도배벽지 그 사장님한테 견적 좀 봐달라고 지금 전화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. 아 원상 복구 해놔야죠. 도배벽지만 원상 복구하면 돼. 그래서 한번 얼마 정도 견적이 나오는지 좀 보고 밖에도 정리해야 돼. 밖에도 또 정리해야 돼. 이거 오신 것 같은데? 아 오셨는데 길을 못 하네. 여기 있잖아요. 여기는 배달 시켜도 맨날 배달원들이랑 씨름해야 돼. 한 5분. 어디세요? 아 거기서 내려오시면 돼요. 아 내려오시면 돼요 이러는데 그럼 쭉 지나가 버리고 여기를 못 찾아. 나는 이사 가면 너무 좋은 게 배달 DHC 그리고 엽떡 이런 거 다 돼. 여기는 엽떡이 안 와. 너무 좋아. 오셨다. 야 네가 말씀 드려. 여기 천장이랑 여기 찌르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? 혹시? 도배하실 부분. 할 부분? 네. 우선 여기 지금 천장 같은 경우에 이런 것만 천장만 네. 여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여기 천장? 이런 것 이거 어디 걸리면 쭉 찢어지더라고요. 이 팀원 갇혔나 본데? 이 팀원 갇혀있어? 팀원이 건쳤어. 안쓰라 왕정만 있어. 우리 견적 내야 돼. 네가 사고 친 거 견적 내는 거야. 좀만 기다려. 이쁘나? 살을 먹고 있어. 그리고 저기 보니까 저기는 찢어지더라고요. 알아서 찢어지더라고요. 끝에 보니까. 저거는 마감이 뒤숭숭숭해서 그런 거. 근데 저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걸 다 해야 되나요? 집 자체가 그렇게 생겨가지고. 맞아. 전문가분이 그러시는데. 맞아. 이 와중에 운동하고 있는 애들. 그러면 뭐 얼마지? 얼마예요? 총 100만 원 넘는 거지. 110? 120? 110만 원 나오고 장판을 우리가 깔면은 거기서 18만 원 빠지는 거죠. 네 전화 드릴게요. 예. 감사합니다. 조심하세요. 팀원 열어줘야지. 팀원 열어줘야지. 근데 좀 센데? 이 정도만 했는데 도배가? 아 그리고 우리 잔디도 없애야 되는데 우리 아빠 꽃집 하는데 동물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 여기에 이제 약을 쳐가지고 잔디를 죽이려고 했거든요. 이거 다 뜯기 힘들어서. 근데 여기 약 치려고 했는데 센 약을 채워야 돼가지고 우리 강아지들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. 그래서 아빠가 저 한번 잔디를 태워보라고 하더라고. 뭐 해도 되는 거야? 우와 애들 구경하는 것 봐. 불 얘네 이제 오늘 시야 실리하겠다. 티모나 저 구경해봐. 야, 이 팀은 구경하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? 우선 여러분 견적은 한 1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. 왔다 가셔가지고 팀원이 놀이기구 100만 원짜리 사줬다고 생각하자. 도배벽지는. 야 이 집 네가 벽 부셨잖아. 왜 오버차다. 잔디 왜 깔았어? 잔디 때문에 힘들어 죽겠구만. 오버차다. 왜 벽을 너 지금 너 때문에 잔디 때문에 너는 팀원이가 문제가 아니야. 이강태가 벽지는 이강태가 문제야. 내가 봤을 때 니는 마당 너 때문에 문제야. 잔디 왜 까지갖고 지금 야 잔디 까니까 우리 애들 없어. 사기들 다 봤지? 사기들 다 봤지? 봐야지. 나는 얘네들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여기를 이사 왔는데. 너 얼굴 조졌다고? 여러분 우리 애들 봐봐. 품바야. 품바는 불렀어요. 대답하는 날 볼까? 아 귀여워. 볼까? 뮤 대답 안 하잖아. 뮤 잘 들어야 돼. 미야 애몽 절대 안 해. 해봐. 애매 애몽이라고 이름. 너 우리 집 고양이 이름 모르냐? 이 팀으로 해봐. 이 팀으로 티 그지? 팀원이 건강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유바. 안녕.
왜 이래? 어, 팀원이? 팀원이 좀 어른스러워. 네가 가뒀잖아 아까. 이 팀원 삐졌네. 야, 이 팀원 너 감정이 있는 애야. 팀원이 건들지 마. 팀원이 봐봐. 그 너무 귀엽잖아. 냄새를 맡으려고 이런데 봐봐. 눈을 앞에 보는데. 어, 귀여워. 팀원이 삐졌어. 아, 또 팀원이 좀 안 짖는 거 이쁜데 또 건드네. 인주를.